안녕하세요. BCS 베이스볼 나홍주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이밍 자세를 만드는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론편에서 착지할 때 어깨 너머로 목표물을 바라보며 몸을 뒤로 기울여 에이밍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전을 살려 팔을 휘두르고 릴리스 포인트까지 가속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뒤에 남겨둔 곳에서 릴리스까지의 가속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앞으로 돌진해서 스텝을 하는 선수에게 착지할 때 에이밍을 만들려고 해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에이밍 자세를 만들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에이밍 자세를 만들어야 되냐면 늦어도 중심이 낮출 때 이 타이밍에서 만들면 앞으로 힘차게 나가면서도 충분히 에이밍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똑바로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몸을 기울이면 중심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영향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올리고 중심을 낮추기 시작하기 전에 에이밍 자세를 전진하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 영상에 오프밸런스 상태로 전진하는 동작과 겹칩니다. 골반 이동을 이용해 상체는 에이밍을 만들고 만약 상체가 어깨 너머로 보는 자세를 만들지 않고 수직이 된다면 오프밸런스에서 골반을 이동시킨다 해도 조금만 움직여도 이미 낙하 지점이 됩니다. 이 정도밖에 못 움직입니다. 이것이 상체를 기울이는 것으로 인해 오프밸런스 상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밸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에이밍을 나중에 만들지 않고 다리를 올리고 중심을 낮추기 전까지 오프밸런스에 맞춰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지금까지 효과적인 병진 운동에 대해서 골반이 회전하지 않고 최대한 힘차게 일직선이 돼서 나가는 동작처럼 몸의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에이밍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착지까지 평행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관절의 움직임이나 복잡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학생 선수나 혹은 일단 자세하게 자세를 만들고 어느 정도 가능할 때 추상적인 부분으로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서 전체적인 이미지로 마무리 단계가 가능한 선수에겐 이렇게 관절이 아니라 동작을 좀 더 넓게 보고 에이밍 자세를 그대로 가져간다처럼 넓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밍 자세를 만드는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편에는 다리를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